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1경기 김명훈 선수 대 띵웨이 선수의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맵은 서킷 브레이커고요. 자, 11시 진영의 띵웨이 선수가 보입니다. 자, 이번 세트에서 뭔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여줍니다 이번에. 아,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한시 진영의 김명훈 선수. 네. 아, 김명훈 선수는 이제는 그 상대방의 어느 정도의 실력과 네. 컨트롤과 기를 느꼈을 거거든요. 여기 옆에 자막이 띵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포에버. 네. 띵 좋았는데요, 띵. 네, 아띵호와. 아띵호와 이 이름 뭐였죠? 띵웨이. 띵웨이, 띵웨이 선수죠. 근데 네. 김명훈 선수가 상대방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아, 이 선수가 요 정도 실력이구나 이런 거를 감각적으로 느꼈을 거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도 좀 안정적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좀 예상도 해보고요. 네. 그냥 뭐 다시 한번 앞마당을 해버리면 유리한 거 그대로 계속 유리하게 가겠다 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반면에 이제 제이스타 이 선수가 정찰도 빨리 하고 수비할 것도 하고 그런 다음에 멀티하고 그리고 타이밍을 잡겠다 이런 생각은 이길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찰을 네, 이제 그렇게 하면 네, 안 돼요. 정찰을 빨리 나간 것은 이런 의미인가요? 뭔가 상대편이 어떤 전략을 쓸지 몰라서 약간 불안한 마음에 정찰을 빨리 가는? 아무래도 프로토스 선수들이 네. 좀 넥서스를 빨리 가는 추세들이 많기 때문에 저그에 대한 변수를 지워가는 거죠. 이게 스포니풀 타이밍을 보고 아 내가 언제쯤 지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계산해도 야 이거 완전 말리는데요? 스포니풀 네. 에너지 아무래도 불안불안할 거고 네. 그렇다면 캐논 타이밍을 완벽한 타이밍보다는 조금 빨리 지을 수밖에 없고요. 네. 스포니풀이 지금 거의 완성이 다 돼갑니다. 네. 바로 포즈 완성되자마자 캐논을 바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오늘 김명훈 선수가 이 손가락에 네. 뭔가 자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경기 해보면 내가 확실히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라고 느끼면 네,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아드레날린 막 분기가 막 좀 화상화가 되면서 네, 실수 없이 경기를 해주네요. 네, 자 우선은 지금 캐논을 짓지 않고 넥서스 먼저 갔는데 저걸 이제 켰습니다. 네, 이제 네. 하나의 모집이 올 때쯤 완성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또 잘못이 모아서 게이트 지어야죠. 캐논 타이밍이 네. 살짝 위험합니다. 네, 진짜 이게 저글링 도착했을 때 네. 프로브가 나오지 않으면요 두 마리가 만약 바로 뛴다면 하지만 지금 자, 이게 정찰이 아직 안 됐군요. 네, 일단은 뭐 멀티를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생각이 김명호 선수인데 네. 네, 어쨌든 첫 그렇죠. 번째 서치가 왔다는 걸로 봐서는 대각선보다 가로라는 거는 체감상 느끼고 있을 겁니다, 김명훈. 그렇군요. 자, 앞마당 이후에 제 3멀티 쪽에 네. 자, 해처리를 건설합니다. 네, 바로 해처리 지어주고 어차피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나와 있는 프로브만 잡고 초반에 상대 프로브를 하나 네, 잡은 상황인데 별로 겁이 날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그냥 기분 좋게 내 할 거 하면서 퀸 뽑아볼까? 네. 근데 여섯 마리 저글링 왔을 땐 다르죠. 여섯 마리 저글링이 무시하고 원 캐논인 거 알면요. 케이트웨이 좋아하세요. 자, 팀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저글링. 야, 이거 네 마리나 들어왔어요. 여기 거의 네. 김명훈의 저글링이 네 마리 들어갔는데 이거 컨트롤 분명히 프로브로 잡아내기 어렵거든요. 야, 이거는 지금 뭐 질럿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심각한 네. 실수라는 게 네. 두 번째 프로브 보내서 봤더니 저글링 거리만 낮췄어요. 아, 다시 한번 멀티패스팅에서 네, 하지만 택신의 상대는 이제 또 중랭 1이라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에이스는 숨겨서 에이스는 숨겨놨거든요. 네. 자, 지속적으로 프로그를 네. 잡아주고 있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자, 그래 제이스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글이 한 마리 두 마리! 하나 붙여놓고 두 개 붙여놓고 네. 이거 한 마리로도 진짜 계속해서 괴롭힐 수가 있겠고 일단 질럿이 출발하는 모습까지도 오버러드로 전부 다 꼼꼼하게 정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마음 같아서는 하드코 질럿러시 해주고 싶은데 네. 한 개 하드코어가 네. 아니에요. 하드코어가 아니에요. 한 개. 네, 저글링 한 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정찰하고요. 아, 이거 질럿으로 진짜 드론 한 6개는 잡아야 그나마 네. 희망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김명호 선수가 그걸 당할 진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직까지 저글링은 네.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글링도 때마침 딱 잘 찍어줬고요. 자, 질러삼기가 김명호 선수의 앞마당 쪽에 도달했습니다. 가야죠. 진짜 죽음의 희망도 안 주려고 하는 김명호 선수입니다. 네. 드론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자, 네. 자, 한기라도! 한기라도! 야, 할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라도 뭔가 하긴 해야죠. 그렇죠. 변수를 좀 만들어내고 이 벌어진 격차를 좀 좁혀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3멀티 좋은데요? 야, 이거 견제는 그래도 수확을 좀 거두네요. 네, 이 정도면 이득을 본 거고 당한 거에 비해서는 네, 그렇게 뭐 피해를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네, 그래도 이 템이 이렇게 보낸 건 잘했습니다. 네. 긴장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무서워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네. 상대를 무서워하는 순간 이런 1대1 경기에서는 뭐 끝났죠. 그렇죠. 네. 야, 그래도 2킬까지 2킬까지 네, 2킬. 야, 그래도 어쨌든 드론 3킬을 기록했고 전부 다 두 질럿으로요. 네. 네, 두 질럿. 네, 두 질럿으로요. 두 질럿 네, 괜찮네요. 저는 네.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아, 그렇죠. 네. 괜찮네요. 네, 어쨌든 질럿으로 심시티만 잘 되어 있다면 드론과 질럿을 바꿔준 거는 프로토스에게 좋은 겁니다. 네, 어쨌든 좀 숫자가 아쉽긴 물론 하지만 테크트리와 좀 타켓앤블랙 변수를 한 번 더 노려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입구를 계속 좀 대충 막아놓고 있는데 네. 네, 하지만 네, 진짜 만리장성 땄듯이 그렇죠. 네. 아, 여기도 틈이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파일런과 폭 네, 그렇죠. 사이에 네. 어제 스파이어가 안 올라갔죠. 네, 스파이어 배제한 채 히드라이스크로 일단은 네. 자신이 좀 초반에 분위기를 잡았으니까 스파이어보다는 내가 히드라이스크로 아예 센터를 잡아버리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김명훈 네. 판단 되게 좋죠. 어차피 막혀도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겁에 질려있는 상대에는 네, 사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히드라 막으려고 막 캐논 막 치다가 네. 다른 테크 못 올리고 그냥 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이야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도 무섭고 지금 상황도 무섭고 그렇군요. 아, 이런 걸 좀 억눌러야 되는데 이럴 때 참 코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뒤에서. 네. 브레인. 네. 네. 자, 속업도 됐고요. 자, 약간 속업. 그 드랍 냄새가 솔솔 납니다. 김명훈. 네. 일부러도 드랍 페이크를 줄 수도 있고요. 자, 네. 질럿 두기 이외에는 뭐 커세어까지 뭐 딱히 보이는 유닛들이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둔의 타이밍이 늦었어요. 왜냐면 가스 채취를 원활하게 초반부터 못해준 띵웨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스타게이트는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었지만 아둔의 가스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타크템플러가 느리고 그 전 타이밍을 김명훈 선수가 한번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상대방이 알아도 오해철이 공유럽 히드라 러신 사실 이런 것만 해도 그 상대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둔이 늦게 올라가서 네, 그런 부분 어렵고 또 입구에 캐런 맞네? 네, 그럼 바로 그냥 뭐 다른 태그로 가도 되는 거고 자 로보틱스와 함께 자 건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템플 아카이브까지 네 그러니까 히드 원래는 이제 스콜지로 방어를 하는 게 맞지만 네. 상황상 뭔가 이 띵웨이 선수가 모르는 그런 전략들을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김명호 선수가 맨날 너 이런 플레이만 해봤지 나는 좀 다른 식으로 한다 이런 걸 약간 압박을 해보기 위한 거고 드랍 페이크 계속 주지 않습니까? 네. 나 오버로드 스피더 빨리 했으니까 너 드랍 데뷔도 해야 될 거야 네. 이런 자,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마당 쪽에 캐논이 다섯 개의 공사가 되어있고요. 네. 문제는 프로토스가 건물만 너무 많이 지었고요. 네. 나갈 병력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할 때의 장점은 상대에게 나오는 애플 라바 하나하나까지 다 봐야 돼요. 앞마당 라바 그리고 다섯 시 라바 그걸 보고 판단을 하면서 병력을 맞춰 찍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완전 망하거든요. 네. 컨셉 아이언은 게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지금 커세어가 뭐 한 번 정찰을 하고 가긴 했지만 김정민 해설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바에서 뭐가 나온지는 다 일일이 네. 확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조금 네. 타이밍에 아마도 히드라이스크를 확인을 해서 그런가요? 네. 네 일단 다크드랍 드랍도 좀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본진 다크드랍을 가고 커세와 같이 가면 네 이것이 만약 이들 거뒀을 때는 혹시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거 시야 확보 12시 벽 쪽에 붙은 부분은 김명호 선수에게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딱 붙어야 네.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짜 잘 노린다면 띵웨이 선수에게 희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죠. 네. 자, 과연 그 말씀하신 정말 작은 희망이지만 이 다크템플러 이 다크템플러가 네. 보통 김태경 선수나 이런 잘하는 선수는 한 기만 딱 떨궈서 견제로 맛을 보는데 네. 이거는 이건 올인이에요 거의. 네, 이게 거의 올인이에요. 다크 세 개를 태웠다는 건 뭐 리버나 하이템플러나 여러 가지 유닛의 제한을 시켰다는 얘긴데 네. 자 이게 변수 못 만들면 바로 게임 거의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셔틀 틈이 없어요. 나가야 되는데 이거 자, 시야에 들어온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어요. 자 본진 네 문제가 네? 본진의 히드라가 기다리고 있네요. 야 이거를 정말 생각 같아서 오버로드를 사냥을 해주고 싶은
네. 초호까지도 있고. 네. 또 커세요 두 기로 사진도 안 되죠. 그러니까요. 야 이거 망하겠는데요. 야 김명호 선수의 플레이가 거의 완벽합니다. 오 여기다 또 퀸을 모아놓고 있고요. 아 걸렸어요. 김명호 선수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자 본진 쪽에 아 다크 템플러스 헬기가 나왔지만 아 히드라에게 1킬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무결점이 총사령관 김명호인데요. 네. 확실히 실력 차이가 네. 어느 정도는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경기가 끝난 건 아니니까요. 띵웨이 선수가 그, 한방 병력은 네. 좀 잘 모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게 분명히 그 스타원 리그가 대한민국에서 없고 뭐 중계에서는 온라인 리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실력의 격차가 왜 좁혀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개인 방송이라는 것도 남아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1, 2년 선수 생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동안 프로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상향평준화가 된 거고 네. 다른 나라는 연습생들과 이만한 실력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입장에서 하향평준화죠. 네, 그런 차이가 있고 자 어쨌든 자, 퀸 없이도 야~ 퀸 없이도 그냥 쭉쭉이 들어가 가는데 자 스톰! 아 다 뒤에 다 뒤에요? 다 맞아줘요 그냥! 자 스톰 이후에 자 질럿이 진로씨 지진 치잖아. 네, 남편도 되니까. 자,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아, 히드라 웨이브입니다. 히드라 웨이브. 자, 춤을 춥니다. 컨트롤 통해서 진로스를 자, 아칸이 나왔지만 도망가기 바쁘고요. 네. 이 퀸도 슬슬 만화가 예, 이제 120, 130 이런 식으로 모였을 건데 이제 이제 출동하면 네. 도루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김영 선수가 퀸을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아까 퀸을 뽑아놓은 상태고요. 네, 자, 출동하죠, 알아서... 퀸. 마나 업그레이드부터 해줬다며. 오, 그렇죠. 네, 브루들링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됐을 타이밍이고. 네. 히자리스가 잠깐 숨을 고르고 있거든요. 네.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자, 자 이거밖에 없거든요. 하이템 플러스 합계자라는 거죠. 네. 오, 자, 브루들링! 다 잡혀! 다 잡혔죠. 자, 브루들링을 통해서. 분명히. 자, 여기까지. 템플러를 다. 잔인하네요. 잔인합니다. 네, 김명훈. 이런 화려한 플레이에 그 어떤 누구도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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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영훈 선수 저렇게 그 순한 얼굴에서 네. 상대편의 멘탈까지 흔드는 브루딜링으로 두 번째 세트까지 따내면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네 스타필드 다시